데미지 모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이씨, 저거 가끔 키 컨트롤 안 돼. 일단은 기본 피통이 없으니까 이게. 저 안 먹어도 되고. 에이씨. 여기서 하나. 아, 저거를 못 먹지, 이제. 좀 천천히 갈게요. 제가 좀 지나가고 나서. 뒤에서. 오, 이건 좋아요. 여기서 조심해야 돼. 일단 피해. 안 되면 바로 피해야 돼. 네, 그건 깬 건데. 됐어. 에이씨. 뒤지겠다. 아이씨. 이거는 근데 타이밍 맞춘 거는 개 힘들고요. 여기부터는 괜찮거든요. 여기부터는 괜찮아.
그리고 쟤 한번 갔다 오면 해야 돼. 됐어. 에이. 이거 저 밑으로 착지하면 안 돼요. 저기 피 있어요. 저게 패스가 안 되네. 에이, 다시 해야 돼. 열받네. 사진 안 찍고 여기까지 온 것도 처음인디. 올라가네? 꿈쓰지 말라 이건가? 그리고 여기는요 최대한 여기부터 가. 근데 링을 그 억지로 그 길게 잡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원래 하던 방법으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에이씨. 살았다. 아, 주먹 3개 풀 다 있으니까 가자.
이쪽 길은 아니야. 오케이, 더블. 아, 이 카테고리는 사진 촬영 안 돼요. 그러니까 중간 저장이 안 되는 거야. 이제 저 위에 올라가야 되지. 여기는 이제 그나마 쉽죠. 여기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흘렀어요. 기다리고. 마무리하자.
그리고 역시 HP를 많이 시작하니까 여유가 있어. 심리적으로. 거봐, 한 번에 끝내잖아. 그니까 이거는요, 쉽게 깬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. 보스전 들어가기 직전에 그 뭐냐 HP 풀을 유지한 거를 한 번도 안 죽었잖아요. 그래서 가능한 거야. 이거 스토리 엔딩 딱 400개다. 근데 이게 다크 레거시가 진짜 압권일 거야. 데미지 모드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. 아 물론 이거 데미지로는 트루버스 러시 안 할 거예요. 못해 이거. 자 엔딩 크레딧 넘어갈게요. 어? 또 할 뻔했어.